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창 불닭짬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닭볶음면 끓일 물을 넣으시고 거기다가 플레이크 쫙 뿌려주고 소스를 쫙 뿌려준 다음에 저는 대창만 넣고 한 2분 정도를 먼저 끓여줬어요. 그 이후에 면을 넣고 다시 한번 끓여줬습니다. 얼른 먹읍시다. 빨리 먹어보죠.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따라해서 드실 때 절대 대창과 라면을 함께 집어서 드시지 마세요. 알았죠? 왜냐면은 대창이 제일 먼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넘어가. 그럼 이제 남은 맛이 라면 맛밖에 없는 거지. 근데 반대로 라면을 먼저 먹고 대창을 먹으면은 마지막까지 대창의 고소한 걸 같이 즐기면서 싹 넘어가서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대창 너무 맛있네. 더 넣을걸. 다음에는 진짜 듬뿍 넣어서 먹어야 되겠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아쉽다. 야, 이 국물이랑 밥 좀 말아 먹어야 되겠어.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야, 이게 대창을 굽고 그 팬에다가 이걸 했으면 더 기름졌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는 느끼하거나 뭐 이런 게 없네요. 잘 먹었습니다. 일단 국물 맛은 불닭 짬뽕에서 조금 더 약간 부드럽고 감칠맛 이런 게 좀 더해지는 정도거든요. 면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